이번에는 알파 5000의 스마트 리모컨 기능을 활용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NFC 이 원터치 메뉴를 스마트 리모컨으로 설정하고 이제 카메라의 카메라 NFC와 스마트폰 NFC 접점을 태그합니다. 스마트 리모컨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이제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됩니다. 스마트폰에서 셀프 타이머, 확인 이미지 저장 옵션의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노출 보정도 지원합니다. 측거점을 이동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정해진 곳에 촬영만 이루어집니다. 확인 이미지는 촬영된 이미지를 스마트폰으로 정송시켜주고 저장 옵션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가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는 기능입니다. 확인 이미지를 계속 키게 할수 있고 2초 동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타이머 기능도 제공됩니다. 줌 조작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 할수 없고 이 카메라에서만 할수 있습니다. 촬영 이미지를 촬영된 이미지를 스마트폰에서 2초 동안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시키도록 메뉴를 설정했습니다. 전송된 메모리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송이 끊어지면 어플리케이션도 중단됩니다.